정다혜입니다. 오늘은 정다혜 애국박스 213번째 시간입니다. 애국카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두 글자입니다. 그리고 기업, 시웃, 그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말이에요. 말을 해야 되는데 두 단어입니다. 이걸 할 때는 고개가 숙여져요. 이거는 이것은 매번 하루에도 몇 번씩 느끼고 있는 이것은 친구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느끼고 있는 이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머리가 지끈지끈. 애국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 친구는 매일 봐도 보기가 좋네요. 왜냐면 잘 잘리기도 하고 잘 붓기도 하거든요. 짜라라라라. 여보세요. 이거는 불면 날아가요. 그리고 불면 동그래져요. 이것은 비눗방울이 지롱. 그리고 이것은 세워지지가 않아. 계속 떨어져. 누워있길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이것은 공격적이라네. 그리고 이것은 엄청 늘어나요. 엄청 늘어나요. 그리고 얘는 완전 유연한 이것은 쯔드르드 장난감 스프링. 그리고 이것은 동글동글 말려있는 분홍색이다. 색지입니다. 이걸로 감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걸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를 만들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에 이 비눗방울을 불어보지만 감사를 색지로 어떻게 만들까? 감사할 때는 감사합니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맙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를 느끼지만 말을 안 하기도 하고 근데 감사하다고 꽃을 주기도 하고 아닌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일단 이 스프링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데 감사. 일단 감을
잘라야겠어요? 감. 감사 만들기 너무 쉽다. 감 만들었고 이제 사과 만든 사 이 용수철에 감사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끝에다 붙여야 되나요? 일단 감을 뭉쳐야 돼요.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사니까. 사사사사. 사도 이렇게 뭉쳤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감사를 만들었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을 위에다 붙이고 그리고 살을 이렇게 밑에다 붙일 거예요. 살을 밑에다 이렇게 붙이면 감사.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운 감사. 감사, 감사. 오! 사과 너무 힘들어 보여. 오, 안 돼.
말을 중간해야겠어요. 213번째 시입니다, 여러분. 제목은 고마웠다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에고가 밥을 한 술 뜨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노란색과 연두색이 반짝반짝 표현이 되었습니다. 책은 다시 하늘 위로 가고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 감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감사한 일이 더욱더 생긴다네. 짠. 오늘도 애교작가 정다혜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